5.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서 전두환 회고로 북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종이한테 너무 미안했어. 나고야 미안해. 종이야 미안해 이어서 잉크야 미안해. 모든 만물에 미안해 해야 미안해. 하는 책이에요. 네. 일단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북 리뷰니까 한번 뭐 네. 한번 볼까요? 이게 저희가 초판이 아니라 수정본을 네. 구입을 해가지고 네. 했는데 이게 다 이렇게 까만색 처리가 돼 있잖아요. 네. 이게 왜 돼 있는 거죠? 네. 허위 사실로 소송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렇게 다 블랙 처리를 했더라고요. 그게 총 33개를 맞아.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다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사실을 기대하여 5.18 민족 유권자들과 광주 시민들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. 책에서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. 가려진 내용들이 보면은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 아이고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네. 그리고 헬기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다. 전두환이 5.18 전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았다. 그리고 저는 가장 어이없었던 게 민간인에게 총을 겨누지 않았다. 뭐지? 저는 제일 어이가 없었는데 책이 약간 모순이 있잖아요. 자기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 나는 모르겠다 해놓고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같이 변명 같은 소리를 그러니까. 짚어낼 수 있는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, 책이. 자신의 행동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토리를 100장에 겹쳐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당시에 재판이 굉장히 많아서 자기 부하들 이 증언하는 거를 엄청나게 인용을 많이 해놨어요. 이런 증언들을 감사를 표하는 표현도 되게 많더라고요. 오늘 28일날 첫 재판이 열리잖아요. 네. 이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열리는데 네.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악의적인 표현을 받았었죠. 어떤 말을 했냐면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고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.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표현했더라고요. 28일날 이게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두환 씨 측에서 답변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. 지금 87세니까 네. 나는 나이가 많다. 할 얘기가 없다. 이런 식으로 빼면서 계속 거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. 계속 거부를 하면은 부인장을 발부를 해서 강제 부인을 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고요. 사실 올해가 민주화운동 38주기잖아요. 네. 네. 그런 만큼 이 작년에 나왔던 이 책에 대해서 흉내를 금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측도 있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, 계속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진상규명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. 오히려 잘 된 거다? 그렇죠. 민주주의 국가에서 출판과 표현의 자유는 허용이 되어야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학살한 사람의 그 잘못된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게 과연 옳은가? 전두환 씨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제목을 달았잖아요. 진실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. 이 말대로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떳떳하게 재판 다 받고 자기 죄를 인정을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리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저지른 그런 나쁜 짓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뼛속에 남아있는 사실이고 제발 인정하고 반성 좀 하시고 이런 책 다시 내지 말고 출판사도 좀 반성했으면 좋겠고 네, 좋습니다.